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 기예입니다. 다음 주에 마리오 오디세이가 나오기 전에 이번 주에는 그동안 못했던 젤다의 전설 공략집을 끝내보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하원 공략 팁 먼저 하고요. 이 비디오는 공략집입니다. 스포일러 걱정이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스탑해주시고요. 이 영상을 저장해두셨다가 나중에 젤다 하시다가 막히실 때 그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로도 타워에 나와있습니다. 게로도 타워에 맵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게로도 타워 잘 보이시죠? 아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조르나 사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고론 삼형제가 지키고 있는 프라이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프라이팬 올라가서 잘 버텨내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임무예요. 이 두 단계를 거쳐야지만 사원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거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약이 필요해요. 태양 모양의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이걸 먹어야 됩니다. 쿨링 이펙트예요. 자, 볼까요? 지금 레시피 보시면 지금 제가 먹은 건 윈터 윙 버터플라이하고 그리고 몬스터 파트를 섞어서 만든 건데요. 이거 말고 잠자리 중에 콜드가 들어간 애가 있어요. 잠자리 중에 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힛 레지던트죠. 지금 6분 동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콜드 레지던트 두 개짜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에너지 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짜리여서 약간 데미지가 먹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두 개짜리 레시피 보시면 이거는 하나였어요. 두 개짜리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시면 잠자리, 콜드 잠자리나 콜드 나비 있죠, 나비. 그거를 세 개 넣고 몬스터버트 하나 넣으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을 볼까요? 두 번째 관문은 완전 뜨거운데요. 여기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 보호약, 우리 고런 시티 들어갈 때 만드는 그 물약 있죠? 파이어프루프 XR입니다. 이거는 파이어프루프 도마뱀이 있어요. 파이어프루프 도마뱀하고 몬스터버트를 섞어주시면 나옵니다. 자, 이걸 먹고서 자, 프라이팬으로 올라가고. 자, 잘 참아봅시다. 자, 무기가 타니까 무기 내려주고요. 자, 이렇게 잘 참아주면 미션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사원이 올라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자, 조르나 아파라라투스?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해봅시다. 컨트롤러를 잘 움직여주세요. 컨트롤러를 잡고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로 센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리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 왼쪽에 왼쪽 뒤에 보물박스 있는 거 보이죠? 보물상자? 그럼 바람을 그 보물상자를 향해서 멈춰준 다음에 저기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바람을 타지 않으면 이쪽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무기를 드시고요. 자, 골든 클레머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이 바람이 지금 네 군데서 나오는데요. 네 군데가 동시에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또 한 번 컨트롤러를 움직여주세요. 이렇게요. 잘 조절합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네 개가 다 동시에 컨트롤 될 수 있어요. 자, 문이 열렸죠. 쇠박스가 있죠. 여기 쇠박스가 있는데 저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혹시라도 제가 모르고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놓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다음 관문입니다. 지금 물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쪽에다가 육면체잖아요. 여섯 개에다 불을 다 붙여줘야 돼요. 근데 물 때문에 불이 안 붙죠? 그리고 왼쪽 기둥 보시면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저걸 눌러주면 되는데요. 아까 저기 쇠박스 갖다가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불 붙이는 거 저는 지금 화살로 하려고 했더니 화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불을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저거 해가지고서 위에다 불을 붙이면, 자, 나머지 불을 붙여주면 불화살이 있으면 불화살로 하면 간단합니다. 빰빰빰. 자, 게르도 스피어 받으시고 저는 이걸로 여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젤다는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여섯 군데 불 다 잘 붙여주면 문이 열립니다. 자, 가서 스피릿 오브를 받으세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키아 유구 사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잘 보시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절벽에 이렇게 번개 모양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곳을 열기 위해선 저기 가운데다 전기 화살을 쏴줘야 돼요. 쏴주시면 사원이 열립니다. 자, 가셔서 스피릿 오브를 받으시면 됩니다. 축복의 사원이죠. 그냥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케마코사사 슈라인입니다. 이 사원은 그냥 찾아가시면 되고요. 체력 테스트네요. 자, 저는 지금 마스터 모드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잡기 힘들어요. 이 미니 가디언도 잡기가 힘듭니다. 자, 다음 사원은 쿠타카 사원입니다. 혹시 잘 보시고 따라가시면요. 저쪽에 큰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 욕 아니에요. 빙산. 자, 이 녀석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시죠? 얼음으로 얼릴 수 있는 녀석들은 불화살로 쏴주면 한 방에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다불을 피워서 이 얼음을 이 열어있는 얼음을 녹여주면 사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캠프를 쳐놨는데요. 캠프 안 치고 뭐 불로 된 칼이나 그 불칼들 있잖아요. 불칼들을 옆에다 내려놔도 불을 옆에 피운 것처럼 얼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아이스가 있는데요. 이 얼음이 있는데요. 이 얼음을 승려가 있는 입구까지 녹기 전에 가져가야 합니다. 필요하니까 자, 그냥 가면 안 돼요. 얼음 이걸로 밀어도 안 돼요. 저 들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열렸죠?
근데 저쪽에 지금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뒤쪽에. 자, 저 새 박스를, 새로 된 박스를 저기다 내려주시고 박스를 먹고 다시 박스를 위로 옮기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게로드 타워 바로 옆에 있는 사사카이 사원입니다. 이 타워는 아주 재밌는데요. 아주 재밌는 게요. 일단 게로드 타워로 가셔서요. 게로드 타워에서 바라보면 저쪽 아래 작은 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타워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자, 이 타원 그림자의 끝이 저기 밑에 보이는 여기에 가운데 올 때쯤 되면 이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저 밑에 내려가서 이 타워를 바라보고 이 그림자가 여기에 와서 이 색이 노란색으로 바뀔 때쯤에 자, 타워를 바라보고 활을 쏴줍니다. 이렇게 활을 쏴주면 이곳에 사원이 열립니다. 사사카이 사원입니다. 자, 사사카이 사원은 체력 테스트고요. 그래도 아주 어려운 녀석은 아닙니다. 간단한 녀석이니까요. 테스트하는 가디언들도 레벨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이 가디언을 잡아주시면 이 사원에서 무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원은요. 게로드 타워 바로 옆에 있는 소단투 사원입니다. 자, 이 사원은 이렇게 루미나 스톤이 옆에 있는 거 보이는데요. 자, 앞에 있는 이것을 읽어보면 자, 이거를 언락하고 싶으면 블루스톤을 올려놔라 그러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것을 깨서 이 동그라미 가운데다가 얹어놓으면 이 뒤에 사원이 나옵니다. 자, 이 사원은 투 밤즈라는 폭탄을 사용하는 사원이네요. 자, 이쪽 가셔서 여기 문을 부시고 옆방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자동적으로 점프대죠. 점프대가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이 뒤쪽으로 오셔서 비를 받으시고요. 이곳에다가 폭탄을 올려놓고 올라갔을 때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터트립니다. 위쪽에 올라갔을 때 터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한쪽에 문이 열립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 방으로 오셔서 이곳에다 폭탄을 올려놓고 여기서는 뒤에서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지 않고 폭탄을 터트리셔서 위에 있는 스위치를 켜시는 게 이 사원의 목표입니다. 자, 스위치를 킨과 동시에 빵!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메인방이 열렸죠? 가볼까요? 자, 메인방에서는 폭탄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저희가 동그란 거 사각형, 사각형 내려놓고 동그란 걸 내려놓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그란 것만 있는데요. 네모난 건 날아가다가 덜 날아가요. 그래서 네모난 거는 이미 저 가운데 있는 스위치 옆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게 틀려서 스위치를 올려주시면 자, 여기 올라온 대신에 문이 잠겨 있죠? 여기서 다시 네모난 걸 바꿔서 터트려주시면 다시 스위치가 열리면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스프릿 오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로도 하일랜드 지역에 6개의 사원을 모두 다 찾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보물박스를 빠뜨리거나 뭔가 빠뜨리고 본 게 있을지도 몰라요. 아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정보는 나눠야지 커집니다. 자, 저도 제가 보는 소스를 공개했죠? 여러분도 아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즐거운 젤다 하시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이번 주는 젤다 공략 비디오 주입니다. 그러니까 젤다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 체크 체크! Yea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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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좋아요, 빡, 구독, 빡.